아빠! 아, 나 갑자기 술 기운이 올라온 것 같다. 야, 누구 방 앞으로 쑥 들어오니까 어제 뭐, 첫뱅이 냄새가 확 나는데? 첫뱅이가 뭐야? 술초 짜들? 어. 술 냄새가 나나, 근데? 아, 좀 나네. 오, 쉣. 언니야, 너 어디 있어? 언니야, 언니야, 혹시 있잖아. 아, 가. 언제야? 나 소고기 구워준다고? 소고기 구워주러. 이리 와봐. 하이파이브. 알지. 맛있지 않아? 아니요, 맛은 없는데요. 맛이 없다고. 무슨 말 하고 그러네. 아, 고기가 맛은 좋은데 소금을 아예 안 하니까. 아니, 소금 줄까 싶어서 안 했지. 아니, 나 염색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 요새. 근데 제가 원래 좀 약간 갈색 머리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새는 새카맣게 나는만은 별로 안 그런 것 같다. 드라이를 하다나 드라이를 조금 받으면은 바로 색깔 다 빠져, 머리가.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 생머리였거든? 아무것도 파마도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생머리로 등교했었는데 교문에서 잡힌 거야. 니 뭐하는데, 소금아? 왜 잡혔는 줄 아나? 머리 갈색이라고, 염색했다고. 아니, 이거 자연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깐깐해가지고 이때가 검정 색깔 아니면 다 잡았었어. 애가 좀 많이 했겠지. 중학교 때문에 항상 하고 했다, 애가. 어, 염색도 많이 하고 파마도 많이 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파마하고 고데기로 피고 와가지고 이때가 그냥 딱 묶고 지나간다, 애가. 그러면은 선생님들 어떻게 그걸 안다? 바로 분무기로 물 뿌리잖아? 파마가 뻥! 얼른. 진짜로. 그런 애들 많았어. 그리고 언니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언니야 같은 중학교 다녔거든? 기억에 남는 게 등교하고 있었는데 어떤 언니가 막 울면서 등교를 하는 거야. 약간 노는 언니였거든요?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언니가 집에서 약간 억압을 좀 했었나 봐. 근데 거기에서 아빠랑 싸워가지고 아빠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싹 밀어버렸다는 거야. 언니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빠가 이 머리 좀 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학교 다닐 때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양말 무조건 흰 양말 신었어야 됐고 흰 양말 아니고 캐릭터 양말 있으면은 그거 벌점이었어. 학교 다닐 양말도 사야 되냐? 어? 맞아. 치마길이 책상 위로 올라가지고 손톱 있다 얘가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있고 손톱 다음에는 걸상 위에 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마길이 한 번씩 다 보고 있다 얘가. 우리 때는 한 번도 그럴 적이 없다. 그렇게 할 걸 생각도 안 했거든. 그럼 왜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냐고. 개인의 자유인데. 맞아, 겨울에 무조건 패딩 입으면 안 되고 많이만 입게 하고 패딩 다 뺏어가고 패딩 가위로 짜. 패딩 입고 다녔잖아 그거. 그거 하도 학부모가 건의했나? 학생회장이 건의했나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뭘 안 입고 그거 입고 다니는 애 있으면 그렇지. 학생회장이 건의한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벌점이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난 지각을 많이 해서. 근데 그 벌점 생기부에 안 적혀있음. 생기부에 왜 그 벌점이 올라가냐? 어디 벌점이 어디다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얘를 바라보는 지성.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지각을 했는데 엄마가 내가 지각한 거에 진절머리가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흔치 지각 좀 안 하게 해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이랬어,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쌤이 내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어머니는 왜 항상 지영이랑 은지를 그렇게 차별하시나요? 이랬디. 은지가 지각을 해도 은지의 잘못이지. 그래 놓고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알았다고. 거짓말. 진짜. 나 그 정도로 늦게 간 적 없어요. 아니, 맨날 5분 이렇게 늦었지. 영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다. 뭐?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걸로 기억하는. 그래야 지금 네가 그랬지. 지금만 생각해보면 약간 편애가 있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갈 때마다 언니야 덕을 좀 보긴 했어. 용실로 가면은 어, 네 지영이 동생이야 이러면서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고 네 이랬었는데 계속 떡 주고 이랬었거든? 어, 왜 이렇게 떡을 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계속 전교 1등이고 막 전교권에서 놀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집안에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었나봐. 근데 한번 중간고사 치고 났는데 교무실에 갔어. 근데 갑자기 어, 은지 안 나 떡을 주대. 이웃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총이가 지영이, 동생이가 모의고사 후 지영이, 동생 맞나? 맞다. 니가 지영이 동생이가 이렇게 했는데 모의고사 딱 치고 나면 니 지영이 동생 맞나? 아니 아빠 그때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언니야 성적표 맨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내 거 끝까지 들고 오래 해가지고 한번 보여줬더니 아빠가 다시는 안 보여줘도 된다 말했잖아. 진짜 웃긴 게 1학년 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성적표 보여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음.
왜 그런 거야, 아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 진짜로. 그럼 ICR도 안 켰는데 뭐 한다고 이만큼이 해야겠나. 근데 그런 거 있다, 이거. 내가 좀 너무 못했나? 아, 우리 목표한 개만 정하자. 뭔데? 2022년에 야한테 시집고 해. 야, 그거 목표를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되겠나? 그치? 아니, 됐다. 아직 사탕 바로 온 거잖아. 평생 결혼 못한 거라고. 그런 거 같아. 소금아, 소금이는 항상 엄마가 좋은가 보구나. 이야, 눈썹 올렸다. 아, 좀 아가 괴로워가지고 너무. 아빠, 근데 나는 공부는 그저 그랬지만 수학 빼고. 수학 빼고 나머지는 성적 좋았어. 아주 좋았어. 9등급까지 찍었거든. 난 반반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포기. 인정, 인정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성적은 다 괜찮았어. 난 이건 해야겠다 하면 한다 해서. 굉장히 집착력이 강했었어. 뭐 한 가지 하면 이야, 쏙 털릴 정도로 천천히 하면서 꼼꼼하게 하는 거야. 뭐 숙제 하나 있으면 깜짝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말했다 얘가 조별 과제 주잖아. 친구들을 못 믿어서 걔들이 한 거를 내가 다시 디벨롭 시키고 무조건 완벽하게 해서 우리 조가 제일 잘하고 우리 조가 제일 1등을 해야 돼. 그렇게 만들었지. 뭔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지금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대충 살았어도 됐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난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한다. 진짜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